1898년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정말 독특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는 윌리엄 제임스 시디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보리스는 유명한 심리학자였고 어머니 사라는 의사였어요. 그들은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엄마는 아들이 첫돌이 되기 전에 글을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는 윌리엄이 모든 단어를 이해하면서 뉴욕타임즈를 주의 깊게 읽는 것을 보게 돼요. 윌리엄이 두돌이 되기 전이란 사실만 빼면 특이한 점은 없었죠. 부모는 아들이 천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가족이 저축한 돈으로 아들을 부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해 책, 지도, 교과서 그리고 사전을 사는 데 썼어요. 윌리엄이 4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호머의 문학 원작을 읽었어요. 6살이 되었을 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을 배웠죠. 6살 때 그는 4번째 책을 쓰는 걸 완성해요. 그 책 중 하나가 해부학 연구에 관한 거였죠. 8살 때 윌리엄은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터키어, 아르메니아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썼어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를 생각해내죠.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능력에 약간 충격을 받아요. 윌리엄이 보통 학교를 다니기엔 너무 똑똑하단 걸 깨달았죠. 그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보다 똑똑했거든요. 9살 때 윌리엄은 모든 시험을 쉽게 합격해 하버드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하버드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학교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2년 동안 지루하게 예전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죠. 그는 책 쓰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소설, 프랑스어로 된 시 몇 편, 그리고 환상적인 이상향을 위한 헌법을 완성해요. 그리고 여기서 윌리엄이 다른 천재들과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어린 천재들은 보통 한 가지 과학만 배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지식에 관심이 있었고 성공적이기도 했죠. 수학, 천문학, 언어, 정치, 생물학, 철학,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윌리엄은 11살이 되어 그들은 윌리엄이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린 학생을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지식 수준에 놀랐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감탄하며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윌리엄은 하버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모든 시험을 쉽게 통과하고 심지어 수학 클럽에서 강의도 했어요. 강의 주제는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였죠. 4차원 물체였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약 100명의 대학 교수들도 그의 수업에 참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강의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윌리엄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윌리엄의 진정한 천재적 지식에 놀라워했죠. 교수들은 윌리엄이 위대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가 새로운 세계를 찾고 발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할 거라고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될 거라고 말이죠. 불행하게도 지식은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윌리엄은 대학에서 친구를 만들 수 없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윌리엄은 16살에 하버드를 졸업합니다. 그는 큰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본격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버드를 졸업한 후 그는 텍사스에 있는 다른 학교에 취직하게 돼요. 윌리엄은 수학을 가르치지만 그의 교직 생활은 빨리 끝나버려요. 학교 경영진은 윌리엄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보다 훨씬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젊은이가 자신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윌리엄은 유명 인사가 되어 신문들은 그에 대해 쓰고 기자들은 윌리엄을 인터뷰하죠. 하지만 윌리엄은 관심의 중심이 되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숨어서 조용한 삶을 영위하기로 했어요. 인생의 다음 해부터 윌리엄은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다니면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는 선반공, 자물쇠 수리공, 봉급이 적은 작은 회사의 회계사 같은 평범한 직업을 얻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그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죠.
그는 계속 책을 써요. 그는 미국 역사에 관한 1200페이지 분량의 책 작업을 마쳐요. 그는 기차표와 전차표를 모아 그것에 대한 책도 쓰죠. 또 과학과 천문학에 관한 글도 쓰고요. 그는 모든 책을 다른 이름으로 출판해요. 안타깝게도 책은 인기가 없었고 돈이 되지 않았어요. 수년 후 그의 책 중 하나가 경매에 수천 달러에 팔렸어요. 그는 40개의 언어에 능통했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전기 작가들은 그가 200개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요. 윌리엄은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는 뉴욕에서 목수로 일하며 수수한 아파트에 살고 친구들을 만나죠. 그의 삶을 연구하던 전기 작가들은 윌리엄과 친한 사람들이 그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모두가 유난히 친절한 말로 그를 묘사했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서는 만족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여생 동안 불행해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1937년 그는 친구가 된 한 여성을 만나면서 그의 조용한 삶이 변해요. 그녀는 그를 방문했고 그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했죠. 모든 게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윌리엄은 새 친구가 생겨서 행복해했고요. 하지만 그 후 윌리엄에 대한 엄청난 기사가 유명 잡지에 실렸어요. 기사는 그의 삶을 상세하게 나쁜 쪽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 기사에서 윌리엄은 마치 운둔자처럼 나와 있어요. 알고 보니 그의 새 친구가 기자였고 윌리엄의 삶에 대해 가능한 많이 배우기 위해 일부러 윌리엄과 가까워진 거였죠. 이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윌리엄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었어요. 윌리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잡지를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죠. 얼마 후 윌리엄은 소송에서 져요. 그의 비밀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를 공인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인의 삶에 대해 뭔가를 알아낸다 해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집을 떠나 다시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아무도 그가 다음 몇 년 동안 어떻게 삶을 보냈는지 몰라요. 1944년 그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그때 부유하지도 않았고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계좌에는 돈이 없었어요. 주변에는 친구도 없었죠. 아무도 그가 말년에 뭘 했는지 몰라요. 누구도 그를 거의 평생 동안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그가 어떤 성공을 해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일생 동안 윌리엄은 몇 번의 IQ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매번 시험 결과는 그가 천재라는 걸 증명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IQ는 160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80점, 아이작 뉴턴은 190점이었어요. 윌리엄 시디즈는 250점에서 300점 사이였어요. 그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천재적인 IQ를 갖는 것만으론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죠. 높은 지능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사회적 지능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직감을 통해 대화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올바른 질문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정확한 답변을 주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그림을 그릴 순 있지만 그걸 올바르게 설명하는 방법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예술 작품은 그 예술가의 일생 동안 싸구려로 인식될 수 있죠. 비싼 공연 가격을 협상할 줄 모르는 바이올리니스트는 결국 평생 길거리에서 연주하게 될 거예요. 유명인이 되고 자신의 기술을 파는 능력 또한 중요한 재능이에요. 많은 천재들이 운둔자들이었고 사교성이 없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가끔 천재는 유전공학에 대해 모든 걸 알지만 파티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르죠. 나쁜 사람들은 종종 천재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그들을 기만해요. 반면에 높은 지능이나 지식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과 노력 덕분에 높은 수준의 지위를 얻어 유명해지고 성공을 이루죠. 우리는 영국 터빌 마을에 있어요. 1871년입니다.
여기 한 거리에서 특별한 집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머물면서 뭔가를 기다려요. 집 문이 열려요. 거기서 어른 몇 명이 나와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문이 다 사실이었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현관으로 나가 몇 명 더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 한 명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방으로 가서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봐요. 소녀는 창백하고 말랐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깨지 않아요.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잠든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요. 여러분이 방을 나오니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잠든 소녀를 직접 보기 위해 들어가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 잠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9년 동안 잠을 잔 엘렌 세들러라는 이름의 소녀가 세운 기록이에요. 그녀는 19세기 후반 영국 터빌 마을의 한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12번째 아이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았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딸들에게 집안의 도움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엘렌도 예외는 아니었죠. 엘렌이 11살이 되었을 때 근처 마을에서 보모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엘렌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두통, 통증을 느꼈고 어떤 졸음을 느꼈어요. 이 증상들이 너무 심해져 소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렌은 부모님이 보낸 병원이 있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이 불쌍한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18주를 보냈어요. 그 결과 여전히 건강이 좋진 않았지만 엘렌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심한 두통과 졸음을 경험했습니다. 엘렌 세들러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엘렌은 9년이 지난 후에야 깼어요. 그동안 엘렌의 어머니가 엘렌을 돌보았어요. 우유와 차를 먹였죠. 잠든 소녀는 살과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곧 온 마을 사람들이 엘렌에 대해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특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 엘렌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렌을 보고 깨우려고 해봤고 엘렌에 관한 걸 친구에게 알렸죠. 잠든 소녀에 대한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엘렌은 구경거리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람들은 엘렌의 가족이 살던 집을 잠든 작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사와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한 기자는 소녀의 몸이 약하고 너무 부드러웠다고 묘사했습니다.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랬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생명이 서서히 그 몸에서 떠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의 가족은 딸을 돌보기 위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두 연기라고 생각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의사가 엘렌과 같이 오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엘렌이 깨어나지 못하게 매일 수면제를 먹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창가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았다고 했어요. 또 소녀의 어머니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의사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의사들의 공식적인 진단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진실을 다 알아내진 못할 것 같아요. 엘렌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걸 수도 있고 19세기 과학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은 걸 수도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졸음을 경험하는 만성 수면 장애일 수도 있고요. 길을 걷다가 너무 잠이 와서 땅에 거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엘렌은 대가족에서 자랐고 일찍이 힘든 일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마도 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이 기면증을 유발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좋아요. 어느 날 엘렌 세들러가 깨어났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9년간 잠들어 있었다고 알려줬을 때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소녀의 성장이 조금 느려졌고 시력도 나빠졌지만 건강은 나쁘지 않았어요. 엘렌은 결혼을 하고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1911년 약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가장 오래 깨어 있었던 기록을 세운 사람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봅시다. 1964년 1월, 18살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는 몇 주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은 12월에 시작해 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 랜디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기네스북에 올랐고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구조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랜디는 잠과 관련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랜디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했고 그의 친구는 랜디가 항상 깨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랜디의 친구는 피실험자의 몸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기록한 일기를 썼습니다. 랜디의 첫 이틀은 쉽게 버텼어요. 계속 일어서서 자러 가지 않았죠. 3일 후 인지능력과 감각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랜디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귤류 냄새를 맡았어요. 레몬과 오렌지의 향이 안 좋은 컨디션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 랜디는 농구를 하고 친구들과 볼링을 치러 갔어요. 밤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지루했어요. 그럼에도 랜디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랜디는 굉장한 농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은 분명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때쯤 전국의 뉴스에서 랜디와 그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랜디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었죠. 과학자들이 랜디를 찾아왔어요. 수학 문제로 그들은 랜디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랜디는 형편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수학에서 예시를 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과학자들은 랜디의 뇌를 스캔해 활동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1964년 1월 8일 새벽 2시, 랜디는 잠을 자지 않고 이전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랜디가 잠들었을 때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랜디는 몇 시간 잠을 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랜디는 아주 기분 좋게 학교에 갔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뇌에 많은 부담이 되는 이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랜디는 예전처럼 공부하고 농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과학자들은 뇌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랜디의 뇌가 그동안 선잠을 내내 자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불리는데 흥미로운 건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엄밀히 말하자면 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모두들 이 기록에 대해 잊었어요. 랜디는 자랐고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랜디의 실험을 기억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랜디는 실험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넘어가진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수년 동안 랜디는 심각한 불면증을 경험했어요. 그게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랜디는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다행히도 수면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랜디는 하루에 6시간을 잤는데 그것도 꽤 충분했어요. 이 실험을 재현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이틀이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몸에 큰 스트레스가 돼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굶주림과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우리의 심장은 높은 부담을 경험할 수 있게 훈련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우리의 몸은 수면 부족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진화는 아무런 후폭풍 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뎌내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쁘고 똑똑하고 더 매력적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은 거울 속의 자신이에요. 그럼 축하해요. 여러분에겐 아마 나르시시즘이 있을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는 고대에 등장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나르시스는 어떤 매력적인 인물의 이름이었어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나친 자기애를 가지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죠. 사람들이 자기애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기 전에 신화를 살펴봅시다. 나르시스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는 신화 속 두 인물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한 예언가가 그의 부모에게 말했죠. 당신의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을 때까진 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모든 거울과 반사되는 물건을 없앴습니다. 나르시스는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모두가 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지역 요정들과 소녀들은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르시스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숲을 걷고 과일을 먹고 새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꽃과 나무 사이를 걷는 나르시스를 보았어요. 그녀는 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졌죠. 잠시 후 에코는 그에게 자기 감정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나르시스는 그녀를 거절했어요. 에코는 마음이 찢어졌죠. 그녀는 도망쳐서 숲속 깊은 곳에 숨었어요. 에코는 깊은 슬픔에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코가 남긴 건 그녀의 목소리뿐이었어요. 목소리는 나무와 덤불 사이로 메아리 쳤죠. 그리고 네메시스라는 사람이 에코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네메시스는 나르시스가 요정을 거부한 것에 격분했어요. 그녀는 나르시스에게 벌을 주기로 해요. 그래서 네메시스는 나르시스를 자기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우와, 네메시스, 나르시스,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어느 날 나르시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랑에 빠져 자신을 몇 주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나르시스는 사라졌지만 연못 근처에 아름다운 꽃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이 꽃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잡벅이라고 부르는 것보단 낫겠죠. 또 다른 버전에서는 헤라가 제우스와 관련된 한 가지 잘못으로 요정 에코를 벌했어요. 그리스 신과 그런 것들에 대해선 아주 잘 알아야 해요. 헤라는 에코가 정상적으로 말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에코는 자기가 들었던 것만 따라할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에코에게 저기 저건 새예요 공룡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저기 저건 새예요 공룡이에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네, 좀 짜증날 수 있겠네요. 에코는 그런 저주를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아 어두운 동굴 속에 숨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에코는 나르시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에코는 이 젊은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면서 삶의 새 의미를 찾았어요.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고백해요? 에코는 그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코는 숲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동물과 나무를 조종할 수 있는 마법 능력을 가졌어요. 어떻게든 나르시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새와 나뭇잎을 사용했어요. 나르시스는 요정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싫어요 라고 말했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을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뜩이나 불행했던 에코는 더욱 슬퍼졌어요. 그녀는 동굴로 돌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죠. 그녀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로 결심해요. 마지막 날 에코는 네메시스에게 정의를 회복하고 나르시스의 오만함을 응징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메시스는 나르시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빼앗고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더운 날 나르시스는 몸을 식히기 위해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그 순간 예언가의 말이 들어맞았어요. 나르시스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너무 놀라 연못 수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너무 빠져버려서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어요. 물이 앞에 있었지만 아름다움이 그를 놓아주지 않아 갈증도 해소하지 못했어요. 와, 잘생긴 누군가의 외모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네요. 어쨌든 나르시스가 허리를 너무 낮게 굽혀 물속에 빠졌고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숲의 요정들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슬퍼했어요.
흰 꽃잎을 가진 아름다운 꽃이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잘생긴 청년의 이름을 따 꽃의 이름을 지었죠. 요정들이 땅에서 그를 애도하는 동안 나르시스는 지하 세계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자기 자신을 흠모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나르시스는 스틱스 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영원히 바라볼 운명이었어요. 현혹되는 것 같았죠. 이 자기애가 나르시스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영원히 비친 모습을 바라보는 건 그를 한없이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애적인 성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는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유명한 전설에서는 이 젊은이의 행동을 정당화해요. 유명한 그리스 여행가이자 지리학자가 그의 책 중 하나인 그리스 이야기에서 나르시스에겐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고 썼어요. 둘은 똑 닮았어요. 그리고 어느 끔찍한 날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슬픔은 나르시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보았고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서가 아니라 자기 얼굴이 여동생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동생과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더 슬픈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모든 신화들이 특정 유형의 사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자아도취자들은 항상 자기의 성공, 영광, 아름다움,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들과의 완벽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요. 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확신하죠. 그들은 동일한 높은 수준의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기를 바래요. 자아도취자들은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환상의 세계에서 살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가끔 그 자기애가 너무 심해져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도취자들과 관계를 맺는 건 어려워요.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슬픈 영화를 보고 울지만 자아도취자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자아도취자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건 재밌고 그들은 여러분을 웃게 하고 관심을 얻는 방법을 알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낙하산을 달고 뛰고 싶나요? 문제 없어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게 더 문제죠. 지금 당장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안 될 거 뭐 있나요? 다 멋지지만 기쁨, 슬픔, 그리고 다른 감정들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어렵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이제 자아도취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해서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성격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라나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시작되거든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부터 업적과 외모에 대해서만 칭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영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잘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완벽해요. 넌 너무 잘생겼어.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잘했어. 넌 좋은 의사나 소방관, 변호사가 될 거야. 멋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은요? 감정은요?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내면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면을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우월감과 성공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직 외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이런 자질을 타인에게서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만큼 인기가 많고 성공적이고 훨씬 더 멋지다면 자아도취자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아마도 나르시스라는 인물의 신화적인 부모님은 아들의 도덕적 형성에 대해 잊어버릴 만큼 그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건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감정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과 상태의 지지를 필요로 해요. 자아도취자들은 그걸 감탄과 칭찬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자아도취자들이 내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현대 심리학의 발전은 나르시시즘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사는 환자가 먼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과 느낌을 통해 환자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아도취자로 만든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죠. 길고 복잡한 치료법이지만 꽤 효과적이에요. 이 과정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겪도록 하는 건 어려워요. 만약 그들이 이 치료에 동의한다면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적인 시험이에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시간이 멈추어버린 배들을 봅시다. 첫 번째 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여기 안티키테라 난파선이 있어요.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무역선이죠. 에게해와 지중해의 합류 지점에 있는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의 동쪽에 있어요. 약 2000년 후인 1900년에 한 그리스 스펀치 잠수부들이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튀니지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의 섬에서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야 했어요. 폭풍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해면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잠수부 중 한 명이 약 40m 깊이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해면 사냥을 하러 갔다가 고고학적 보물을 가지고 수면으로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폰지보트의 선장은 그리스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관계자들은 두 척의 배를 난파선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인양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발견물들은 현재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발견에는 실물 크기의 대리석 말 3필, 보석, 동전, 그리고 2m 높이의 거대한 헤라클레스 조각상을 포함한 수백 점의 예술 작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물들 중 젊은 남자의 청동상인 안티키테라의 청년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도상학적 모델도 따르지 않았고 이런 유형의 사본에 대해 알려진 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손에 구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어요. 70년도 더 후에 자크 이브 쿠스토와 그의 팀은 그 지역으로 가서 수백 개의 더 많은 유물과 4명의 유해를 수습했어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태양, 달, 그리고 여러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장치 세트를 발견했어요. 이 메커니즘은 또한 몇 년 후에 일식과 월식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초기 컴퓨터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활동, 종교의식, 올림픽 경기 같은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안티키테라 잔해에서 발견된 이 아티팩트들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물들 중 일부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자체만으로도 고대 기술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그 메커니즘은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 놀라운 모든 발견들 후에 전문가들은 그 잔해 현장이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그 위치와 배가 있는 해저의 풍경 때문이죠. 난파선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너무 깊지만 잠수정 같은 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얕아요. 2012년 해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남쪽으로 약 243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난파선의 증거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분명 이 지역이 인류에게 제공할 게 많네요. 만약 그 스폰지 사냥꾼들이 이 지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웨델해 바닥에서 침몰한 지 107년이 지난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 호예요.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 경에 실종된 배였죠. 수십 년 후에 그걸 처음 봤던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발견 과정을 촬영했던 거예요. 이 비디오는 인듀어런스의 잔해를 보여주며 여전히 놀라운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해요. 1세기 이상 동안 3km 깊이의 물 속에 앉아 있었지만 아주 최근에 가라앉은 것 같아 보여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는 1915년에 얼음의 격파당에 침몰했어요. 쉐클턴과 그의 동료들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스스로 탈출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생존이 전부였어요. 쉐클턴은 그의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네, 꽤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과학자들은 이 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우선 쉐클턴의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는 최초의 남극 대륙 육지 횡단을 하기 위해 항해했어요. 네, 승무원들은 얼음에 갇혔지만 그 의도가 중요했죠. 두 번째로 난파선을 찾는 도전 그 자체에 관한 거예요. 웨델해는 거의 늘 두꺼운 해빙으로 덮여 있어요.
그 외에 인듀어런스 호를 가라앉힌 바로 그 해빙말이에요. 침몰 추정 지점 근처에 도달하는 건 연구를 수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어려워요. 현대 전시팀의 전문가들은 위성사진을 이용해 남극 해빙의 가장 낮은 범위가 올 때를 예측했어요. 그들은 날씨가 탐험을 시작하기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존 쉬어즈 박사는 말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빙, 눈보라, 그리고 영하 17도로 내려가는 온도와 싸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파선 탐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아, 이 정도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거라면 남극의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걸지 상상도 안 가네요.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보세요. 목재예요. 아주 온전하네요. 게다가 배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 아직도 뚜렷해요. 해양 고고학자 맨선 바운드는 이게 자신이 발견한 것 중 가장 훌륭한 목조 난파선이라고 해요. 50년 경력의 소유자니까 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안 썩었을까요? 심해 극지 생물학자인 미셸 테일러 박사는 남극에 숲이 없는 이 지역에는 나무를 쪼아먹는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썩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해요. 동세르비아의 탄광 노동자들은 적어도 13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세 개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난파선은 고대 로마 함대예요. 길이가 약 15m고 바닥이 평평해요. 이 배는 30에서 35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선체를 보면 수리 흔적이 보여요. 와, 이건 경력이 기네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1000년 이상 전이 어땠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죠. 반면에 두 척의 작은 배는 로마 국경을 공격하기 위해 슬라브족들이 썼던 배의 묘사와 일치해요. 이 두 배는 고대 강바닥의 진흙과 점토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분명 그 당시에는 비미나시움 시티라고 불리는 곳에 로마 기지가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비미나시움은 기원 후 4세기에 약 4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방의 수도였어요. 비교하자면 폼페이보다 훨씬 더 컸어요. 코스토락 탄광은 숨은 보석의 중심지예요. 고고학자들은 전에 이곳에서 고대 인간과 동물의 활동 증거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2012년에 전문가들은 약 만 년 전에 멸종된 적어도 5마리의 털복숭이 매머드의 뼈를 발견했어요. 캐나다 고고학자들은 캐나다 북극해에서 실종된 지 150년 된 배를 발견했어요. 이 상선의 이름은 HMS 인베스티게이터고요. 북서항로 탐험에서 실종된 탐험가 존 프랭클린 경의 배를 찾기 위해 1848년에 구입됐죠. 그래서 HMS 인베스티게이터는 1850년에 이 구조작업을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로버트 맥클루어 대위가 이끄는 탐험대원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물속으로 항해시켰어요. 그는 자신이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뱃길인 북서항로의 마지막 최종 경로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보퍼트 해로 항해하기 전에 이 122톤짜리 배는 두꺼운 얼음에 갇혔습니다. 승무원들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해협에서 겨울을 보냈어요. 다음 여름 맥클루어는 다시 항로의 끝으로 항해하려고 했지만 얼음이 그의 길을 또 막았어요. 여기서도 선원들은 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선원들을 머시만으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 HMS 레졸루트의 승무원들이 구조했을 때인 1853년까지 남아있어야 했죠. 60명의 승무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 북극에서 세 번의 겨울을 보내야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배는 약 11m 물속에서 똑바로 앉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상태가 매우 좋았죠. 북극의 물이 선박의 외부 갑판이 빠르게 악화되는 걸 막았어요. 배의 윤곽과 목재가 선명하게 보여요. 게다가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선원들이 남긴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버리기 전에 모든 짐을 내렸어요. 세 개의 선원 무덤과 한 척의 영국 해군 난파선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여기서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하나의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했을 때의 느낌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앤더슨 형사는 알아요. 경찰로 일하는 거의 30년 동안 그는 많은 수수께끼를 풀었고 수백 명의 강도들을 잡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기록에는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아주 많아요.
25살 때 그는 1년에 한 번 성형수술로 자신의 얼굴을 바꿔온 도둑을 잡았어요. 앤더슨이 30살이었을 때 전 세계의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어요. 38세의 나이에 그는 화산의 입구에서 금지된 단체의 비밀 기반을 발견했어요.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죠. 이것들은 50년대에 있던 두 개의 미스터리예요. 비행기 실종 사건이죠. 지금까지 앤더슨은 이 퍼즐의 세부 사항을 훑어봤어요.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너무 어렸어요. 그가 가진 거라곤 추측과 메모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침내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는 다시 이 이야기에 몰입해야 했죠. 그래서 옷장을 열어 이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실린 오래된 잡지 두 권을 꺼냈어요. 첫 번째는 1955년 여름 7월 1일에 일어났어요. 페남 914편은 61명을 태우고 뉴욕공항에서 막 출발하려 했어요. 비행기 모델은 더글러스 DC-4였어요. 터빈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를 가진 만큼 현대 항공기와 달랐죠. 그래서 모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지상 주행하기 시작했고 속도를 높였고 이륙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플로리다였어요. 비행시간은 3시간이었죠. 파견 근무원들이 레이더로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팬암 914가 사라졌어요. 교환원은 파일럿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뉴욕은 이걸 플로리다에 보고했어요. 그들도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통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폭풍을 만나면 무전을 통해 알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락을 닿게 하려고 했던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한 후 대규모의 수색대가 배치됐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비행할 때 통신이 두절됐어요. 따라서 항공사는 비행기가 물에 추락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견해에는 증거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그쪽으로 떨어지면 구조대원들은 떠다니는 잔해들을 발견해요. 객실이나 짐의 일부는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오고요. 반면 이번에는 구조대원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추락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이 재앙에 대해 37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992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공항. 관제탑은 접근하는 미확인 항공기에 대한 신호를 받았어요. 원래 거기 쓰면 안 되는 거라서 이상했죠. 그 시간에는 예정된 비행편이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관리원과 나머지 공항 직원들은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비행기는 터빈 대신에 거대한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낡아 보였어요. 착륙 후 조종사는 공항에 연락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관리원은 그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청했어요. 몇 초 후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4명의 승무원과 57명의 승객을 태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출발한 페남 914편입니다. 관리원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공항 직원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보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이 비행기는 37년 후에 목적지로부터 거의 1,995km 떨어진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몇 초 후 놀란 관리원이 마이크를 켜고 말했어요. 지금은 1992년 9월 9일입니다. 아세요? 긴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더니 조종사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안 돼, 지미. 여기가 어디야?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가자. 공항 직원은 유리창을 통해 조종사가 공포에 질려 손을 흔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엔진에 시동을 걸고 활주로로 비행기를 향하게 했어요. 페남 914는 속도를 높이고 이륙했어요. 관리원은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조종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하늘로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 듣지 못했어요. 앤더슨 형사는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바깥의 폭풍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묘사했어요. 그는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단서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앤더슨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1989년의 또 다른 기사였죠.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산티아고 항공 513편이 서독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그 비행기는 18시간 후에 브라질에 착륙할 예정이었죠. 88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뒤로 숨더니 모든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항공교통관제사들은 조종사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18시간 후 그들은 브라질의 공항에 연락을 했어요. 그 관리원들은 이 비행기의 착륙을 확인하지 못했고 조종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수색 작업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해남 914 사건처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는 대서양 위를 비행하는 동안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2년 후 수색 작업은 끝이 났고 산티아고 항공은 그 활동을 중단시켰어요. 1989년 10월 12일 브라질의 공항 관제사들은 레이더에 갑자기 나타난 여객기를 발견했어요. 공항 직원의 질문에 대답도 않고 그저 공군기지 위를 빙빙 돌기만 했죠. 몇 분 후 비행기가 착륙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경사로를 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종사들은 응답하지 않았고요. 비행기는 완벽한 상태에 있었어요. 관리원 중 한 명은 이게 35년 동안 행방불명된 걸로 여겨졌던 실종된 산티아고 항공 513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에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본 건 충격적이었어요. 경찰, 세관, 직원, 의사, 형사, 그리고 다른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 주위에 모였어요. 아무도 다음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알려줄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탑승에 있지 않았어요. 그 비행기는 1954년에 사라져서 35년 후에 아무런 손상 없이 완벽한 상태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앤더슨 형사는 이 이야기들이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해남 914는 1955년에 사라졌어요. 산티아고 항공 513은 1954년에 사라졌죠. 차이가 거의 1년 정도예요. 앤더슨은 머리를 긁적이며 또 다른 작은 세부사항을 알아차렸어요. 두 비행기 모두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순간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유령선과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앤더슨 형사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요. 하지만 실종된 두 대의 비행기가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어요. 두 기사를 받고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렇지! 해결책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어요. 두 이야기 모두 같은 신문에 실려 있었어요. 비행기와 교신했던 진짜 교환원은 없었어요. 승객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걸 제외한 어떠한 신문도 이 실종 항공기에 대한 뉴스를 게재하지 않았어요. 마치 같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날짜, 장소, 그리고 비행기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보였어요. 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모두 가짜였어요. 비가 그쳤어요. 앤더슨 형사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또 다른 이상한 가짜 이야기가 기억났어요. 유령 열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1911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었죠. 100명의 승객들이 자네티 철도회사의 기차에 올랐어요. 그림 같은 산지를 지나 산터널로 들어가 사라졌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기차를 보지 못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실종되었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나타났어요. 더 과거에서 말이죠. 1845년 기록이 있어요. 멕시코 시티의 한 무명 의사가 어디선가 그 도시에 나타난 약 100명의 이탈리안들에 대해 썼었죠. 그들은 모두 이상한 옷을 입고 불가사의한 기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이 기차와 과거로 갔던 사람들에 대한 증거나 기록은 없어요. 커다란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어요. 앤더슨 형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통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1분 후 그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형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새로운 미스테리예요.
사하라 사막에서 지역 주민들은 27년 전 남태평양에서 잃어버린 거대한 배를 발견했어요. 승무원도 화물도 깃발도 승선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모래 사이에서 나타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습기 때문에 젖은 진흙이 모래 주위에 형성되었어요. 마치 배가 물에서 그곳으로 텔레포트한 것 같았죠. 완벽해요.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에요. 앤더슨 형사는 모자를 쓰고 사무실을 떠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